자, 49페이지 뭐가 나오죠? 경계가 나와요, 경계. 자,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자, 경계도 역시 뭐 매년 출제가 돼요. 자, 경계 별표 5개고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꼭 잡아놓을 거 뭐예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뭘 생각해요? 거의 처음에 요번 달 코스에 1, 2월 달에 할 거는 뭐예요? 개념부터 먼저 잡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도 이제 경계 결정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경계 결정 기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매년 출제되는 게 있죠. 요거예요. 경계 결정 기준. 요걸 찾아서 먼저 체크를 해놓자고요. 자, 그러면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경계와 관련돼서 특히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52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52페이지 6번 나와 있죠. 6번에 뭐가 나와 있죠?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찾았어요? 예, 그게 작년에도 출제됐고, 역시. 자, 요게 이제 또, 요거는 따로 관리하셔야 돼. 그래서 별표 3개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요 기준은 누가 결정하죠? 국가가 결정하잖아. 따로 외워야 된다라는,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한번 결정을 해보죠. 자, 첫 번째, 그럼 49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자, 49페이지 보니까 경계란 그러면 전체 우리가 배웠으니까 필지별 형광펜잖아요. 필지별. 자, 필지별이에요, 지행별이에요. 필지별. 그 자리를 지행별로 장난을 많이 친다고. 경계점 간의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선으로 표시한 거, 선 동그라미. 자, 선이 나오면 경계예요. 점이 나오면 경계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 달에 욕심내지 말고, 경계란 그럼 무슨별? 필지별,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그럼 작년에 뭐 타하고 몰고사 봅시다. 그러면 거기 필지별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지행별 이러면 X가 되는 거야. X. 자, 그러면 필지별, 경계라는 것은 필지별이지 지행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 필지별, 그래서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놓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별 개념,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바로 4번에. 자,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 원칙,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필지를 좀 크게 그려봐요. 이렇게 한 필지를 그려봐요. 자,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요, 라고요. 그럼 여기에다 요게 뭐예요? 불러봐요. 경계, 경계, 경계. 요거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 경계. 그래서 우리가 경계 결정 원칙은 이제 뭐예요? 상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숙제 보자고.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경계는 누가 정할까요? 국가가. 그래서 거기 1번 읽어봐요. 경계 국정주의. 줄 한번 더 할까요? 그래서 포인트가 거기 내용 중에 국가가. 자, 그럼 봐봐요. 요거는 두 번째. 2라고 쓰고요.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경계, 직선주의. 자, 직선주의. 여기에서 이제 말장난 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자, 첫점 중에 최단 거리 줄 쳐놔봐요. 최단 거리. 최장이에요, 최단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의고사 보면 최장 거리를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최단 거리. 자, 경계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는 그러면 지금 요거 3번이라고 써놓고, 경계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한 줄. 경계는 두 줄로 될수 없어. 그래서 여기 3번 같이 읽어봐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연장하니까 X축, Y축. 그래서 축적 종대의 원칙. 그래서 4번. 축적 종대의 원칙. 자, 축적 종대의 원칙은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 그런 큰 축적의 도면에 따른다. 첫 줄에 줄잖아요. 큰 거에 작은 거예요. 큰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 5번이죠. 요거 봐봐요. 잡아당겨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래서 5번 읽어봐요. 부동성의 원칙.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봐봐요. 이제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숙제해보죠. 경계는 누가 정해요? 국가,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 곡선. 직선,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땡게 불가분의 원칙, X축, Y축, 적축성, 정대의 원칙, 큰 도면이죠. 요거는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즉, 부동성의 원칙.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특히 동그라미 2번, 요 최단 거리가 아니라 최단 거리. 자, 그러면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축적, 정대의 원칙은 뭐예요? 큰 도면에 따른다. 고개만 줄 한번 꺼놓고 한 번만 읽어두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뭐가 나오죠? 읽어봐요. 경계, 결정, 기준.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52페이지 가니까 경계, 결정, 기준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다만 재산 경계를 새로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의 구역이 되는 구조물의 기준으로 할 때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거기에다 동그라미잖아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자, 1번에 가니까 높낮이 차이가 있대 없대? 없대. 없는 동그라미잖아요. 자, 1번에 없는. 그러면 거기에다 중앙. 자, 그 다음에 높낮이 차이가 있대 없대? 있대. 그래서 하단북.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절토된 부분 찾았죠. 절. 그래서 절토된 부분은 절상, 상단부. 그래서 요거는 자, 2번하고 3번이 헷갈리니까 나중에 그 옆에다 이렇게 암기코드를 하나 만들어놔요. 자, 절상. 절토된 부분은 무슨 부? 상단부.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해면 바다죠. 해면은 그러면 최대 만조이야. 자, 수면은 뭐예요? 최대 만수이가 되는 선이야. 자, 해면 그러면 어디라고요? 최대 만수. 그 다음에 해수면은 최대 만수가 되는 거야. 수면은. 자, 제방 줄 쳐놔봐요. 동그라미 5번에 제방 찾았어요? 예, 제방 바깥쪽 어깨선. 바깥쪽입니다. 안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기출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1, 2, 3, 4, 5가 요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외워보자고요. 자, 높낮이가 없어요. 뭐예요? 중앙.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가 돼요. 자, 해면은 뭐예요? 바닷물이 쭉 빠져서요. 그럼 썰물이에요? 밀물이에요? 썰물이죠. 꽉 차면 밀물이 되죠. 요게 최대 만조이. 자, 호수는 뭐예요? 물이 꽉 차죠. 최대 만수이. 자, 제방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어깨선. 외워보자고요. 자, 3, 4, 5월 달에 아마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요거는 어디예요? 중앙. 하단부, 절상. 요거는 뭐예요? 최대 만조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요 거림 중에서 사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다시 거기 두 번째 줄로 가봐요. 다만 1, 2, 3 줄쳐나와요. 1, 2, 3의 경우에서 지상 경계를 구역하는 형사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찾았어요? 예, 그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 의미는 뭐냐?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맨 위에다 써봐요. 40, 60, 52페이지 맨 위에다가. 자, 써가면서 저희가 차이점을 한번 보게 해요.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여기는 있는. 여기에 차이점이 나타나죠. 자, 특별한 사정이 있대 없대요? 없대. 도산 경계입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자, 실제 경계라는 거야. 실제 경계. 자, 그러면 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때는 뭐예요? 적용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1번하고 2번, 3번만. 자,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 이제 그래도
안개하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무슨 경계? 도상 경계. 자,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뭘까요? 자, 중앙.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하단부. 자,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 헤매는 뭐예요? 최대 반조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가 되죠.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그럼 여기에서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원, 투, 쓰리. 요세 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 그럼 가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봐봐요. 다만 1, 2, 3의 경우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 찾아져. 이게 바로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번하고 2번, 3번을 믹싱을 한번 해보죠. 자, 봐봐요.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러면 중앙이죠. 그러면 만약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 소유자가 다르대. 그러면 소유자가 다를 때는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믹싱해 볼수 있도록 자기가 연습을 해줘야 돼.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일단 감각을 그렇게 잡아놓고,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는 잡고 가야 돼. 요 정도. 저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무슨 경계? 도상 경계. 요거, 중앙. 요거, 하단부. 요거, 상단부. 요거, 최대 만조위. 요거는 최대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자,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만 단서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도 역시 33회도 요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 작년에 단독 문제로 출제됐는데 올해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는 힘들고요. 자, 두 개, 세 개의 지문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안 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 봐봐요. 경계란 또 까먹었다. 필지별로 경계 전관을 직선 곡선, 직선으로 연결한 선. 경계 결정 원칙은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어. 감각적으로 익혀놓으면 되고. 경계 결정 기준은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 특별한 사정이 없어. 뭘까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 헤매는 뭐예요? 최대 만조위. 호수는 선의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요 정도는 한번 이번 달 코스에 꼭 잡고 가야 돼.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일단 급한 불 끄고 가는 거야. 이번 달 1, 2월 달, 1월 달, 2월 달은 요쪽에다 초점을 겨놓고 꼭 반드시 출제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두 개만 초점을 맞춰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경계가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53페이지로 가봐요. 53페이지 4번에 뭐가 나오죠? 면적 거죠. 자, 면적은 별표 5개야.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찾았어요? 예, 거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3페이지.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가로 열고 가족이라고 써놔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올해 합격을 하셔야 돼요. 33회 때. 자, 면접과 관련돼서 그럼 제일 먼저 볼게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 기본은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 적정의 대상. 반대해서 가면 아닌 것.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면 되겠죠. 세 번째. 자, 단수 처리, 끝수 처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이제 5452B야. 5452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4452B 아니라 5452. 자, 이번 달 코스는 3번은 뭘 걸면 면접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경향은 바로 이거예요. 2번하고
자, 3번. 요 이제 초점을 논점을 잡아 놨으니까 요 두 개를 이제 초점을 맞춰 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요거는 언제 하느냐? 자, 다음 달 거수에 하고요. 일단은 요 개념의 부분과 면적 적정의 대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 볼 겁니다. 요거와 관련되어 면적 적정의 대상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32회 때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간접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저는 자, 그러면 올해 33회는 어느 게 출제 대상이 될까요? 그렇죠. 단수 처리.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33회 때 출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잡아놨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잡아가자고요. 자, 일반의 의 이제 부분에 가보죠. 자, 면적이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수평 면상의 넓이. 줄 한번 닦아놔요. 자, 수평 면상의 넓이 줄 한번 꺼놨어요. 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좀 분석을 해놔요. 자, 이렇게 줄 쳐놓고, 자, 줄 쳐놨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수평. 자, 이렇게 해서 자, 면상이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평면. 그래서 여기에다 중간에다 지적이라고 써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지적일까요? 수평 지적이면서 평면 지적이야. 그러면 여기 밑에다 써요. 자,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야. 자,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 아니니까 써요. 입체가 나오면 무조건 X라고 우리 이미 받았죠. 입체 지적이라는 것은 3차원 지적이거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그러면 자기가 올해 요번 달 거서는 의 부분에 대해서 자, 수평 면상의 넓이. 그래서 수평 지적, 평면 지적 몇 차원? 2차원. 그러면 입체가 나오면 X다 오다. X. 입체는 뭐예요? 3차원 지적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기동량으로 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그 밑으로 가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에 뭐라고 나와있죠? 면적 측정의 대상 나와있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뭐가 될까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두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거기 그러면 1, 2, 3, 4, 5, 6, 7, 8 나와 있죠.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유추 한번 해석해서 써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옆에다 여백에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자 369대 이렇게 이제 써서 자 몇 개 유출을 해놓으라고 애울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놨으면 자, 몇 개 이제 유추하자고요. 자,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어요. 대흥동. 뭐가 바뀌었죠?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죠. 그럼 써요.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경계 변동이 없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 369가 뭐예요? 자, 지번이죠. 그러면 370으로 지번 변경을 가져왔어. 그러면 지번 변경은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번 변경은 자,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거라. 자, 그다음에 이제 대라는 게 있죠. 대가 뭐예요? 자, 주차장이라는 용도가 바뀌었어요.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그래서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세계를 유추했고요. 자, 두 번째. 자, 몇 필지죠?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그래서 합병은 자, 측량할 필요가 없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죠. 이유는 합산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이치 정령이라고 써봐요. 자, 경계 정령이 이치 정령이 이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써놓고 약간 부연 설명을 할게요. 하나도 외울 게 없어. 자, 여기 이제 단서를 도면으로 달아서 도면에는 이렇게 한 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적소관측이 이렇게 이치를 정정하래. 면적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치 정정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하나는 우리 척감법이. 자, 지난번에 한번 척감법을 했던 것 같아요. 한 평은 얼마일까요? 한 평. 한 평은 자, 3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미터법으로 3.3이죠. 자, 100평을 계산해 봐요. 330. 그럼 척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이때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심각한 게두 개야. 역시 작년에 두 개가 이제 출제가 돼서 두 개가 출제됐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자, 경계 복원 청약하고 지적 현황 청약 썼어요? 자, 경계 복원 청약 지적 현황 청약이에요. 자,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 뭐라고 써놨죠? 청량이죠. 이 청량이 들어갔다 해서 실제적으로 청량을 하느냐 한번 다져봅시다. 경계보건 청량이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거야. 실제 청량에서 안 했어? 안 했어. 자, 지적현황 청량이에요. 지적현황 청량이에요.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이제 형님들, 누님들, 여기 앉아 있는 게 필지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저기 옥상에 가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요. 이렇게. 이게 현황 청량이야. 어머, 현황 청량은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두 개가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얘네들,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 진짜 청량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역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작년에 2.5점짜리네. 자, 간접적으로. 자, 그러면 써놔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네. 검사 측량에서 제외된다. 검사 측량에서 제외. 그럼 오늘은 그러면 이번 달 고수는 뭐예요?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요걸 이제 초점을 맞춰놓고 다음 달에 이제 요거 복습하면서 요거 이제 처리해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자기가 의 부분과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부분만 초점을 맞춰놓으면 돼. 그럼 다 끝났네. 외울 필요도 없어. 여기 봐봐요. 자, 신수동이 대응동으로 바뀌어서 읽어봐요. 명칭 변경. 청량할 필요가 없죠. 무슨 변경? 지방 변경. 읽어봐요. 지목 변경.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요거는 29회 때 봐봐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해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어때? X. 이게 이제 29회 때 2.5점짜리고. 무슨 정정이? 이치 정정. 자, 척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거는 17회 때 2.5점짜리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자, 여기 현자 동그라미, 영자 동그라미, 현경이 이뻐 안 이뻐? 이뻐. 현경이는 이쁘니까 통과.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도 외울 게 없어. 몇 번째,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으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읽어봐요.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검사청장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면접 측정이 대상이 아니냐, 아닌 거,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렇게 이제 적어봐요. 외울 게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 이제 정리가 다 됐으니까.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목 변경. X. 지번 변경. X. 위치 정정. X. 합병. X. 청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경계법원 청량은 청량의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청량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 이제 A가 하나 있겠죠. 자, 봐봐요. 제가 이렇게 이제 현황을 파악해요. 저 누님이 못 따라오고 졸고 있어요. 그러면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그렇죠. 그게 A 조건. 거기를 체크해놔요. 자, 몇 번을 보시냐 하면 동그라미 8번을 봐봐요. 자, 8번은 경계보건청량 및 지적현황청량. 여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상 청량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뭐가 붙었죠? 뒤에 보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요것은 A적 측면이라는 거. 그 부분을 꼭 한번 캐치해 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맨 밑에 가봐요. 가로 5번. 면적의 결정 및 건수 처리. 찾았어요? 예, 5452법. 그게 행강편잖아요. 자, 나중에 4452법을 하게. 4452법은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배운 거고, 5452법까지 설명하면 여기 뭐세 사람이 다음 주에 안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제가 다 알거든요. 제가 뭐 이교 통해서만 벌써 24년 차거든. 24년. 그러니까 요거는 잠시 다음 달 코스에 밀어놓고, 급한 불은 요두 개예요. 봐봐요. 자, 이 부분과 뭐예요? 면적 적정의 대상이 아닌 거. 요거는 내버려둬요. 자연스럽게 내공이 쌓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것도 내버려둬. 그러면 요번 달에 반드시 잡을 거는 요거야. 읽어봐요. 면적이랑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면 봐봐요. 3월 달 모의고사 이런 거 나온 것도 틀린다고. 정확하게 못 잡아서. 읽어봐요. 이제 온지 엑스인지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OX에 X 어디가 틀렸어요? 예, 여기에 요거 수직이 아니라 수평. 자, 3월달 모의고사 딱 열어보면 10사람 중에 9사람이 다 틀려. 수하고 끝나가버려.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인지해놓으라는 거야.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면접과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로 가시냐 하면, 자,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럼 63페이지 5번으로 가봐요. 수준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65페이지 5번. 자, 저는 칠판 좀 지우고 있으려고 그래요. 저 신경 쓰지 말고요. 풀어보세요. 자, 63페이지 5번. 63페이지 5번. 자, 63페이지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기출 문제. 자, 63페이지 문제 5번. 자, 63페이지 문제 5번. 요 문제 지금 방향 배우니까 잘 풀리죠?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이게 까먹는 거야. 왜냐하면. 자, 그러면 63페이지 문제 5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무슨 있는 그러니까 하단부 정답은 몇 번? 1번. 참 유치하죠. 이런 문제가 공인중개사 200문제야. 얼마나 봐봐요. 200문제가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공인중개사를 많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 초점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를 안 했다. 두 번째는 뭐 암기력이 좀 떨어진다. 암기력이 순발력이 좀 떨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하면 저 과목 빵꾸 나고 저 과목 하면 저 과목 빵꾸가 나는 거야. 빵꾸가 나. 며칠 지나면 이거 내가 풀었던 건지 이렇게 돼요, 또. 자, 그러면 1번은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정답은 1번이죠. 2번은 왜 틀렸어요? 바꿔줘. 오케이. 3번은 왜 틀렸어요? 상단부죠. 4번 지문은 왜 틀렸어요? 최소가 아니라 최대. 그렇죠. 최대죠. 자, 그러면 5번은 뭐예요? 높낮이 차이가 없는. 없으면 뭐예요? 자, 중앙이죠.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수준이 요 정도 수준 이하야. 전부 요 정도 수준 이하라고.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작년에 했던 사람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그때 까먹어서 떨어지는 거지.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뭐 해야 돼? 자주 봐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정리정돈을 해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64페이지 제4장. 뭐 3장 무슨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가 나오네.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출발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자, 또 출발을 어디에서 하는 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그렇죠. 지적의 3요소가 뭐예요? 자, 토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자, 이제 요 정도는 머리에 박힐 때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박힐 때가 됐어요. 그럼 여기 무슨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에서 늘 출제되는 게 있어.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공부의 등록상. 자, 요거는 두 문제짜리, 5점짜리예요. 자, 토지 대장에 뭐가 등록되고, 그다음에 임야 대장에 뭐가 등록되고, 참 졸렬하죠, 졸렬해. 근데 요거는 봐봐요. 자, 출제원이 뭐 토지 대장을 안 보여주고 약 올리는 거야. 너 토지 대장에 뭐가 등록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유치원 문제야, 유치원 문제, 유치원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래? 그러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5점짜리니까 나온다는 걸 뻔히 알죠.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렬하게 이제 외워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 65페이지 맨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이제 써놓고, 우리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약속. 자, 그러면 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렇게 한번 써놓고, 그러면 지적 공부를, 뭐 지적 공부 나가는데, 지적 공부의 종류를 모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자, 가시적 지적 공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미 전주에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봤어요.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뭐예요?
자,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 대장, 지적도, 공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하일.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놓을까요? 가시라는 것은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정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나중에 실익이 발생해. 보관관청이 달라요. 보관관청이 나중에 아마 여기에다 이제 그러면 자기가 검은 걸로 써놨으면 요 가시를 요렇게 써놔요. 자, 유형적 측면이네. 유형. 요 불가시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이네. 무형. 그러면 지적 공부는 크게 그러면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이 있다. 맞아요. 자, 우리가 판소리는 무형 문화재예요, 유형 문화재예요? 판소리. 무형 문화재. 동대문은 유형 문화재. 형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거 요렇게 묶어봐요. 요거 앞에다 묶어서 다른 색깔로 대장이에요. 그럼 대장은 네 종류가 있어. 대장은.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임야도, 지적도. 요거는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숙제해보자. 대장은 몇 종류예요? 네 종류. 임야 대장, 토지 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뭐라고요? 대장. 자, 도면은 몇 종류? 두 종류. 지적도, 임야도. 자, 대장 형식의 도면 뭐가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워밍업을 한번 하고 가죠. 자, 요거 장자 동그라미. 장. 그다음 끝자리를 동그라미 쳐놔요. 암기 코드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암기 코드를. 나머지는 고유한 성질은 이해하면 나오고. 자, 그러면 자니까 자 가시적 부문 임야 대장 끝자리가 뭐예요? 장 토지 대장은 장 지적도 임야도는 도 공유지 연명부 부 대지권 등록부 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끝자리를 이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그래서 대장. 대장하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만 생각하지 말라고.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임야 대장, 토지 대장, 공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임야도, 지적도, 도면. 자, 그러면 요 옆에다 써서만. 자, 여기까지 워밍업하고 좀 시작해요. 자, 요거 하고 이제 워밍업을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가 공통점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죠. 예, 이제 우리 이제 암기 코드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 써놨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소재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공통. 집안은? 공통. 그러니까 소재하고 집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숙제하자고요. 읽어봐요. 소재 공통, 집안 공통. 자, 지목은 목자 동그라미. 자, 목자 동그라미. 쳤어요? 자, 목동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목자. 그다음에 끝자리가 도하고 장. 읽어봐요. 목도장. 그래서. 자, 지목은 끝자리가 지적 공부 중에서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 면적은 면자 동그라미. 자, 면장. 장이에요. 그럼 끝자리가 어디만 등록돼? 장에만. 자, 요 경계는 뭐에 도면에만 나타나. 그래서 도면서예요. 도면에만 나와. 도면. 이게 도, 그래서 아까 도상 경계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두면 돼요. 자,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좌표. 좌표는 여기만 나오겠죠. 좌표.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소유자는 소자 동그라미. 자, 우리가 지적 공부는
자, 주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지만 부수적으로 소유자가 등록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자, 소대장이라고 써요. 근데 대장은 내정류죠. 내정류입니다. 읽어봐요. 소대장. 그럼 소유자는 어디에만 되나? 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인재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만 등록돼? 소대장. 여기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2.5점짜리 소대장 이것만 파악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워밍업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임야대장, 토지대장과 관련돼서 이제 각 계점으로 몇개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소재 엉텅, 지목은 엉텅,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이걸 이해하는데 이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코드 만들어준 거라니까. 어떤 사람이 6개월 걸렸대, 목도장을 이해하는데. 뭐 이해하는데, 봐봐요. 지목에 뭐 짰다요? 목자, 끝자리가 뭐예요? 읽어봐요. 도하고 장에만. 그래서 목도장이에요. 자, 면적은 뭐라고? 면, 장, 끝자리가 뭐에만? 장에만 등록된다는 거야. 그러면 말만 23회처럼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 대장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면적이 등록된다. 어때? X야.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등록. 그래서 면장. 이렇게. 자, 그러면 경계는 도면에만 나타나요. 좌표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소대장. 그러면 대장에만 등록돼. 그럼 대장이 몇 종류인데? 그래요. 이렇게만 외우면 이제 그냥 공부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읽어봐요. 엉텅, 엉텅, 목도장, 면장, 도면, 그렇죠.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소대장. 읽어봐요. 목도장, 소대장, 엉텅, 면장, 도면, 엉텅, 면장, 목도장, 경계점 좌표.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경계점 좌표. 요거는 소대장. 대장은 몇 점이요? 그요 요것만 외워놔도 작년에 5점 맞췄다. 5점. 하력만 해먹어도. 하력만 해먹을 줄 알면. 자,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잠시 자 쉬었다가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자, 여기 봐봐. 다시 한번더 해보자. 뭐라고? 엉텅, 엉텅, 소대장, 목도장, 면장. 지금 수강생이 10년 지났는데도 그거 생각난대. 목도장, 면장, 서대장. 얼마나 암기 코드를 잘 만들어 놨으면. 그래서 좀 이따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가서 한번 더 해보자고요. 소재, 엉텅, 지번, 엉텅, 목도장. 목도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해할 게 아니라 작글짜리를 따오는 거거든. 자, 면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대장. 대장은 몇 종류? 4종류.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5점을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